안녕하십니까. 애병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2012년도 1회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전열 면적이 12m 자승이고 최고 사용 압력이 0.25MPa일 때 온수 보일러의 수압시험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요 1번 문제 같은 유형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기 교재를 기준했을 때 교재의 9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9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표로서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밑에 해설에도 나와요. 강철제 보일러 수압시험 압력, 주철제 보일러 수압시험 압력 이렇게 나오는데 요 기준이 두 개죠. 근데 여러분들은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에서 별도로 주철제 보일러라고 언급을 안 한다면 그냥 전부 강철제 보일러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강철제 보일러 수압시험 압력 기준을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0.43MPa 이하, 0.43에서 1.5MPa 이하, 그리고 1.5MPa 초과 요렇게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 3번 있죠. 3번 이 1.5MPa 초과 요 기준만 없애버리면 뭐겠어요? 주철제 보일러의 수압시험 압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기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강철제 보일러 수압시험 압력 요것만 딱 암기를 해버리시면 앞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모두 푸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인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1번 문제로 또 나왔어.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회차고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0.43MPa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 생략돼 있습니다만은 수압시험 압력의 경우 최고 사용 압력에 두 배를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0.43에서 1.5MPa 이하의 경우에는 최고 사용 압력에 1.3배 해서 더하기 0.3MPa 해줘라 라는 소리고, 그리고 1.5MPa 초과 시에는 최고 사용 압력에 1.5배로 해줘라 라는 겁니다. 뭐를? 수압시험 압력을.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게 되면 전열 면적이 12m 자승이고,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죠. 기준에 들어가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 뒤가 중요한 거죠. 최고 사용 압력이 0.25MPa이래요. 그럼 0.25MPa이면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되죠. 0.43MPa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1번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수압시험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 사용 압력의 두 배로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풀어보게 되면 최고 사용 압력이 0.25MPa이죠. 식을 쓸 때는 뭐 굳이 단위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답을 적을 때 단위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0.25MPa이 되고 수압시험 압력은 두 배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 0.5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식이 되는 거예요. 식. 뭐 거기에 보면 풀이라고 돼 있는데 이 녀석이 식이 되는 거고, 답은 어떻게 적습니까? 답을 적을 때는 이렇게 식을 딱 끝까지 다 적어주시고요. 답을 적을 때는 0.5MPa 이라고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관을 죄거나 풀 때 사용하는 파이프렌치의 종류를 두 가지만 쓰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파이프렌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드리면 보통형이 있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보통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게. 자, 그리고 강력형이 있고요. 그리고 체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쓰면은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고요. 요렇게 적어드리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냐면은 보통형과 강력형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파이프렌치에는 홀딩키 부분이 있어요. 홀딩키라는 건 뭐냐면은 파이프렌치를 조이는 방향으로 조이게 되면 홀딩키 내부에서 요 금속판이 위에 있는 키를 잡아버립니다. 요 키가 확 물리면서 파이프를 이렇게 돌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키를 잡아주는 홀딩 키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통형 같은 경우에는 홀딩 키 내부에 금속판이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한 개가.
그리고 강력형 같은 경우에는 금속판이 두 개의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드리니까 뭐 어쨌든 이름도 강력형이고 좀 강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 이 너무 어거진가? 자, 어쨌든 그래서 보통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처음엔 괜찮은데 오래 쓰다 보면은 요 홀딩 키 부분이 좀 헐거워져요. 헐거워지고 막 떨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파이프를 돌리다 보면은 간혹이 떨린다거나 혹은 미끄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강력형 같은 경우에는 홀딩키 내부에 금속판을 두 개를 덧댔고요. 그 스프링까지 이용해서 이 파이프렌치가 노는 거를 방지해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작업 시에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해준 게 요 강력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체인형 같은 경우에는 사진만 봐도 감이 오시죠? 체인 형태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렌치도 체인형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프 커터 같은 경우도 체인형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온수보일러의 용량, 출력 결정 시 고려하는 부하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일러 용량이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갈로의 출력입니다. 출력. 그래서 보일러에서 용량이라고도 하고 출력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정확한 명칭으로 쓰면은 정격 출력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격 출력을 구하는 방법이 난급 배예. 요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난방부하 더하기 급탕부하 더하기 배관부하 더하기 예열부하를 하게 되면은 정격 출력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 자, 요렇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고려하는 부하의 종류를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세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난급 배에 얘들 네 가지가 다 있으면 이런 거를 우리는 정격 출력 또는 보일러 용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열 부하를 뺀 경우 있죠. 예열 부하를 뺀 경우 난급 배 얘들만 있을 때는 우리가 상용 출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용이란 게 뭐예요? 상용이란 거는 보일러가 운전 중일 때. 그래서 상용 수위가 뭐였어요? 보일러가 운전 중일 때 유지되는 수위를 상용 수위라고 했잖아. 그래서 상용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가 운전되고 있는 도중에 출력을 상용 출력이라고 하고요. 이 상용 출력은 난급 배가 됩니다. 그래서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만 상용 출력으로 보는 이유는 예열부하는 뭡니까? 예열부하는 보일러가 꺼져 있다가 서서히 가열될 때의 부하를 예열부하라고 하죠. 뭐 다른 말로는 시동부하라고도 합니다만은 시동부하는 어때요? 보일러가 운전 중인 상태가 아니잖아. 꺼져 있다가 이제 운전을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열부하, 다른 말로 시동부하 요 녀석을 빼버리면 상용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해 가시죠? 요 용어의 뜻을 알면 됩니다. 상용출력이란 보일러가 운전되고 있는 중의 출력이다. 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열 손실량이 5000kcal/h인 어떤 온수 배관에 보온 피복을 하였더니 손실량이 1000kcal/h가 되었다. 시공된 보온재의 보온 효율은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보온 효율을 구하는 공식부터 한번 적어드려보면 보온 효율 2타는 Q0 분의 Q0 마이너스 Q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얘들이 뭐냐면 2타는 효율이죠. 보온 효율. 자, 그리고 Q0라는 거는 보온 전 열 손실. 그리고 똑같죠. 보온 전 열 손실. 그리고 Q라는 녀석은 보온 후에 보온하고 나서 보온 후 열 손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이 공식만 외워라 라고 하면은 잘 안 외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해만 한번 해버리면 그냥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노출된 배관이 있다 라고 칩시다. 보일러 배관이니까 내부에는 증기가
지나갈 겁니다. 방열기 쪽으로 이제 난방을 해야 되니까 증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배관을 보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증기의 뜨거운 열량이 밖으로 손실되어 버리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방산 손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자, 그래서 이런 손실열을 막아주기 위해서 보온을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처음에 보온하기 전에는 손실 열량이 100이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자, 그래서 처음에 보온하기 전에는 100이라는 열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온을 하는 겁니다. 보온을 이렇게 열심히 했어. 보온을 딱 해보니까 보온 후에 열 손실을 딱 측정해보니 30밖에 손실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0 중에 30만 손실이 되니까 이 중에 70을 내가 아낀 거지. 그 말은 보온 효율이 뭡니까? 보온 효율이 70%다. 보온 딱 하니까 전체 중에 70%를 내가 아낀 거야. 열 손실을 아낀 거잖아요. 그만큼 효율이 증가한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온 전에 열 손실이 100이었어. Q0, Q0가 보온 전 열 손실이라며. 그러면 100, 분의 100, 그리고 마이너스, 자, 보온 후에 열 손실 3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계산기 탁탁 두드려보면 0.7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럼 얘를 퍼센트로 바꾸고 싶어.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70%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공식 그대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탄생한 공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 요 공식 옆에다가 100이라는 수치가 들어가는 것뿐. 참 강쌤 설명은 잘하는데 글씨를 못 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을 외워주시면 되겠더라. 그러면 한 문제 공짜예요. 외우는데 큰 어려움 없죠? 자, 그래서 요 공식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타는 이 문제에서 Q0는 열 손실량이 5000kcal/h이다. 그래서 5000이 되겠습니다. 5000 분의, 자, 5000 마이너스 보온 후 열 손실은 온수 배관에 보온 피복을 하였더니 손실 열량이 100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000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더라. 그리고 우리는 퍼센트를 구하고 싶으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면 답이 8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식이 되는 거겠죠. 요 녀석이 식이 됩니다. 그래서 식 쓰는 란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풀이 란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란에다가 80, 정확하게 퍼센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더라. 그리고 뭐 식에다가도 이렇게 퍼센트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식에서는 이 단위가 빠져도 되고 들어가도 되지만 답에서는 이 단위가 빠져버리면 오답 처리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온수 보일러의 연소실 내에 연소 온도를 높이기 위한 조건 3가지만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내용을 이해하면 쉬워져요. 무슨 내용이냐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노통이 있습니다. 요게 연소실이죠. 자, 요렇게 보일러가 있을 때 보일러 내부에는 급수가 차 있죠.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럼 연소실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물을 끓이는 형태입니다. 자, 이때 연소실 내부의 온도가 높은 것과 그리고 온도가 낮은 것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급수량이라든가 기타 조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상태에서 연소실 온도를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 증기량이 늘어나죠. 증기량이 늘어나고 증기량이 늘어난 만큼 열량도 늘어나는 겁니다. 즉 보일러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연소실의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증기 발생량이 좀 감소하겠죠. 그리고 감소한 만큼 열량도 줄어든다 라고 이해를 해버리시면 돼요. 즉 조건이 동일할 때 연소실의 온도가 높으면 효율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조건이 같을 때 연소실 온도와 효율은 비례한다.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나머지 지문들은 읽어보면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연소실 온도를 높이면 보일러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역발상으로 하면 효율이 높아지면 연소실 온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온수 보일러의 연소실 내 연소 온도를 높이기 위한 조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세 가지가 적혀 있고 밑에 해설 봅니다. 해설해 보시면
연소실 온도를 높이는 방법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연료를 완전 연소시킬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연료가 완전 연소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미연분이 남아버리죠. 미연분이 남으면 그만큼 연소된 성분이 적으니까 연소실 온도는 떨어질 거고 효율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연분이 많이 발생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 효율이 떨어졌다라는 소리는 연소실 온도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할 것. 당연한 거죠. 발열량이 높으니까 연소실 온도는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연료와 공기를 예열할 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공기 예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공기 예열기란 게 뭐야? 폐열 회수장치잖아. 폐열, 버려지는 열을 재사용했기 때문에 보일러의 효율은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일러의 효율이 올라갔으니 연소실 온도도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열된 공기와 예열된 연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연소실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엄밀히 따지면 연소실 온도를 높이면 효율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러나 지금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역발상하는 겁니다. 효율이 높다는 거는 연소실 내부의 온도가 현재 높은 상태다, 이렇게 역발상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노벽을 통한 열 손실을 줄일 것.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산 손실을 줄이면 어떻게 되죠? 효율이 높아지고 그만큼 연소실 내부의 온도도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공급 공기를 이론 공기에 가깝게 연소할 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지분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기비란 게 있어요. 공기비 M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공식으로 쓰면 A0분의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은 공기비고, 그리고 A0는 이론 공기, 그리고 A라는 거는 실제 공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공기입니다. 공기. 그래서 공기라는 게 뭐예요? 연료가 연소할 때 그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가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공기량을 연료량에 맞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연료가 100이 들어갔어요. 100이 들어갔을 때 이론적으로 공기량이 100이 들어가면은 완전 연소할 줄 알았어. 근데 연소를 시켜보니까 이론적으로는 100이었는데 실제 연소를 해보니까 100을 넣어서는 불완전 연소하더라, 이 뜻이지. 그래서 조금 더 넣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120 정도를 넣어보니 완전 연소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는 효율이 100%인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00일 때 100을 넣으면 될 줄 알았으나, 이 기타 손실에 의해서, 방산 손실이나 기타 손실에 의해서 공기량이 120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만 완전 연소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건 뭐 연료량에 따라서 요 실제 공기량은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요런 개념입니다.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때 공기비를 구해보면, 요 상태의 공기비를 구해보면 이론 공기는 100이었고 그리고 실제 공기는 120이었으니까 공기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1.2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론 공기에 1.2배 더 넣어줘야지만 완전 연소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결과적으로 공급 공기를 이론 공기에 가깝게 연소할 것,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이론 공기에 가깝게 연소시킨다라는 말은 손실을 최소화시킨다라는 거야. 이해가세요? 실제로 120이 들어가야 완전 연소되었는데, 이 보일러를 정말 잘 설치해서 완전 진공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은 100만 들어가도 완전 연소한다 라는 소리지. 자, 그 말은 보일러의 효율을 최대로, 즉 손실을 최소화 시켰을 때 이론 공기만 들어가서 완전 연소한다 라는 소리고, 그 말을 다시 말해서 그 다섯 번째, 공급 공기를 이론 공기에 가깝게 연소한다 라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즉 효율을 높여줘라. 효율을 높여주니 연소실 내부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 말을 이렇게 좀 풀어서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공급 공기를 이론 공기에 가깝게 연소시킬 것. 자, 이제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배관의 하중을 아래에서 위로 떠받치는 서포트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관 지지 장치죠. 관 지지 장치인데, 관 지지 장치라는 거는 관을 잡아주는 장치로, 위에서 배관을 요렇게 걸어서 잡아주는 행거가 있었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배관을 요렇게 떠받쳐주는 서포트라는 녀석도 있었고요. 그리고 리스트레인트 브레이스라는 녀석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서포트의 종류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해설에도 잘 나옵니다만은 서포트의 종류 네 가지는 리지드 서포트,
요 녀석은 어떤 형식입니까? 빔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관을 얹어서 지지하는 형태였고요. 그 다음 파이프 슈. 자, 여기서 슈라는 게 뭐였어요? 슈즈 할 때 슈라고 했죠. 신발. 그래서 파이프에 신겨주는 일종의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가 굽은 곳이 있다. 그 수평부에도 설치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의 요거랑 모양이 똑같은 이런 식으로 파이프 슈를 신겨준다. 라는 겁니다. 일종의 신발처럼 이렇게 신겨준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서포트는 뭐였어요? 스프링 서포트. 요 녀석은 관 지지 장치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쪽에 스프링이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배관을 얹어서 무거운 배관, 하중이 실리는 배관을 얹어서 스프링으로 그 하중을 어느 정도 흡수해주는 형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롤러 서포트, 롤러 서포트. 롤러 서포트는 말 그대로 롤러죠. 이런 롤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롤러가 있으면 이렇게 고리가 있고요. 지면이고 여기 위에다가 배관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배관의 축방향 이동을 허용하는 지지대였다. 자, 그래서 전부 밑에서 이렇게 배관을 떠받드는 형식이기 때문에 얘들 네 가지가 다 뭐예요? 서포트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세 내용은 제가 추가 강의로 만들어 뒀으니까 상단 카드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일러의 배관 시공 시 신축기음을 이용하여 관의 신축을 흡수한다. 이 중 설치 공간도 적게 들고 평면상의 변이뿐만 아니라 입체적 변이도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신축기음새의 명칭, 종류를 쓰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신축기음새는 우리가 교재에서 배운 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슬리브 이음, 그리고 벨로우즈 이음, 그리고 루프 이음, 그 스위블 이음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볼 조인트예요. 그래서 슬리브는 슬리브 안에다가 배관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안에 공간에서 신축을 흡수하는 거고, 벨로우즈는 이렇게 주름통이죠. 주름을 지어가지고 주름에서 신축을 흡수하고, 루프는 이런 식으로 그 신축 곳간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꺾어 놓은 형태고, 그리고 스위블 같은 경우에는 배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엘보를 여러 개 쓰는 겁니다. 엘보를 여러 개 써서 신축이 발생하면 엘보가 쪼여지고 풀리고 하면서 신축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블은 쪼여지고 풀리고 하다 보니까 응력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 나중에 되면은 헐거워질 수가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볼 조인트인데, 이 볼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해설해 보시면 고온고압 사용이 가능하며 관 끝에 볼 부분을 만들고 이것을 케이싱으로 싼 다음 그 사이를 가스켓으로 밀봉한 것으로 볼 부분이 케이싱 내에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볼 형식으로 돼 있어요. 볼 조인트. 그래서 검색해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건데, 이 끝을 볼 형태로 만들어서 신축이 발생하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은 입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 신축 곳간 루프 이음보다 똑같은 응력이 발생하더라도 조금 구조를 작게 만들 수 있고 좀 입체적으로 변이가 일어나도 흡수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 조인트 같은 경우가 얘들에 비해서 조금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나왔다 보니까 교재에는 수록이 안 됐었는데 하여튼 볼 조인트 요거 문제 보시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15도씨의 물 160kg에 75도씨의 온수 몇 kg을 혼합하면 40도씨의 온수를 얻을 수 있는지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한글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르겠으면 그냥 그려보시면 돼요. 어떤 비커가 있었어. 비커가 여기에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이 최초에는 변하기 전에는 이게 15도씨의 물이었다라는 거고요. 15도씨의 그 양이 160kg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 변하기 전입니다. 변하기 전. 그리고 요 상태였는데 그냥 놔두면 될 것을 75도씨 온수를 넣었대요. 몇 킬로 넣었는지 모르겠어. 그래 넣었더니 혼합 온도가 40도씨가 됐대.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여기다가 75도씨 물을 굳이 우리 계산하기 힘들게 75도씨 물을 굳이 넣었습니다. 얼마나 넣었노? 모르겠다. 자, 이 말이죠. 뭐나 모르겠다. 자, G kg만큼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넣었더니 의외됐노? 넣었더니 40도씨가 됐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딴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를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글이 너무 어려워.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느 정도 한 50%는 벌써 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첫 번째 요 조건에서 변하기 전에 조건에서 물이 갖고 있는 열량을 Q1이라고 한번 정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의 열량을 Q2라고 한번 정해 봅시다. 그럼 얘들 두 개의 열량은 어떨까요? 뭐가 높고 뭐가 낮을까? 자, 정답은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변하기 전에 요 안에 물이 이만큼 채워져 있었죠? 요만큼 채워져 있었을 때 그 열량을 Q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5도씨 물을 넣었어. 넣으니까 40도씨가 됐다라는 거야. 40도씨가 되었을 때의 G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뭐야? 혼합하고 나서도 결국 전체 열량은 똑같다. Q1이나 Q2나 열량이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혼합 온도가 40도씨로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공식으로 적어보면, Q1과 그리고 Q2가 같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식 유도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Q를 구하는 공식은 GC·T라는 게 있었죠. 물의 양을 줬고 물이기 때문에 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줬기 때문에 온도차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GC·T로 우리는 푸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Q1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G1C·T1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Q2를 구하는 공식을 G2C·T1 T2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쌤, 근데 비열은 왜 안 적어요? 비열은 똑같으니까, 물로서. 똑같은 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열량이 같기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이대로 그냥 요 값을 넣어주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G1이 요 변하기 전에 첫 번째 조건이죠. 160kg이래요. 160 곱하기 물의 비열은 1이고요. 그 다음 델타 T1은 15도씨를 넣어서 40도씨로 바뀌었어. 그 말은 40도씨 빼기 15도씨다 라는 뜻입니다. 델타 T는 온도차니까. 그리고 온도차는 항상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열량을 한번 구해보면, 자, G2의 값은 얼마입니까? 몰라? G잖아, G. 이걸 구하라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값입니다. 그래서 G2를 그냥 G라고 써 넣겠습니다. 저는 G2라고 쓰고 싶은데요. 아, 그럼 그렇게 쓰세요. 그건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X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우리가 식을 딱 전개하는 식을 적어 놓으면 감독관이, 야, 이 사람 잘 풀었네. 요렇게만 생각하지. G 적으면 안 되는데, X라고 적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미지수라는 뜻으로 제가 G라고 그냥 적은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열은 똑같죠. 1이고요. 그 다음 델타 T2는 어떻게 돼? 75도씨 넣어서 40도씨 됐으니까, 이번에 높은 게 75죠. 75 빼기 40. 요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G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를 구해보면 유도로 하면 되죠. 자, G의 값은 여기 두 개가 내려가죠. 그래서 1 곱하기 75 빼기 40 분의 160 곱하기 1 곱하기 40 빼기 15. 혹시나 이거 이해할 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드 띄워드릴게요. 여기서 이해하는 것까지 해버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해보니까 답이 124.29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풀이 또는 식란에다가 적어주시고요. 답은 어떻게 된다? 답은 114.29 정확하게 킬로그램 요렇게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풀이 과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충분하겠어요. 그리고 요것만 써주셔도 제 생각이지만, 요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요 정도 공식만 써주셔도 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혹은 부분 점수 인정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도 마시고, 이왕이면 요 위에부터 유도되는 과정까지 적어주시면 가장 좋겠죠. 이게 퍼펙트하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위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단위 왜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단위로 환산해보면 돼요. 자, 160kg이었고요. 비열은 kcal per kg이 되죠. 그리고 도시 온도차니까 이렇게 됩니다. 위에 거 단위는 이렇게 되고요. 밑에 거는 비열
킬로칼로리퍼 킬로그램에 도시. 그다음 요거 도시니까. 그래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위에 거는 킬로그램 사라지고 도시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돼? 남아 있는 건 밑에 거 킬로칼로리퍼 킬로그램, 위에 거 킬로칼로리만 남았죠. 여기서는 킬로그램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킬로칼로리 킬로칼로리 사라지고 요거는 번분수로서 올라가 버리니까 킬로그램이 나온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위까지도 환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식 적고 다까지 정확하게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난방이 되고 있는 사무실 벽의 면적이 120m 자승이고 열통과율이 0.18kcal/m 자승 아워 도시이다. 이 벽을 통해 손실되는 열량 kcal/h를 구하시오. 단 실내 온도 20도씨, 외기 온도 -5도씨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뭐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열통과율 좋기 때문에 열량 구하는 공식 Q는 KF 델타 T. 자,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죠. 아, 이런 문제는 뭐 거저 먹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넣어보면 K가 0.18, 그 다음에 곱하기 면적이 120 곱하기 델타 T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면 되죠. 20도씨 마이너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5도씨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해보면은 답은 540이 나온다 라는 건데, 단위가 어떻게 나와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단위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지만 마시고 항상 단위로 환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0.18 요게 그 문제 나오잖아.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라고 나오잖아요. 외우고 있으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요 면적이 면적이니까 미터 자승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온도 차니까 도시죠. 그래서 얘들을 다 곱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터 자승 사라지고 도시 도시 사라지니까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요 단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거 요거를 이제 식란에다가 적어주시고요. 답란에다가 540kcal/h 이렇게 해주시면 퍼펙트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조건에 맞게 아래의 방열기 도시기호를 완성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밑에 정답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해설입니다. 그래서 요 해설 보시면 매니의 쪽수, 그 다음 두 번째 형식 높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유입 간격, 유출 간격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라는 건데, 그럼 그대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어려울 게 없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매니의 쪽수를 찾아보면 쪽수는 소요 쪽수 2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 보시면 5세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세주는 그냥 5, 숫자 5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5C 이렇게 적어도 5세주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참고적으로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높이 나오죠. 높이는 방열기 높이 650이라고 나옵니다. 단위는 적어주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유입 간경이 유입 측 간경 25 곱하기 유출 간경 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시기호 같은 경우에는 방열기를 굳이 그려보면 자 요런 겁니다. 우리가 세주형이라는 거는 이 예를 들어서 3주형이라고 칩시다. 3주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주형이 3개로 되어 있다. 구조가. 근데 3주가 붙으면 어떻게? 3주가 돼버리면 여기서 한 번 더 나누는 거지. 그래서 세분화 시킨 거야. 세분화. 이렇게 되면은 3세주가 되죠. 그리고 5세주 만들고 싶으면 2개 더. 이렇게 옆으로 2개 더겠죠. 그래서 방열기 형식이 이렇게 생긴 게 5세주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 5세주라고 나왔죠. 그리고 높이가 650mm짜리 방열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높이 나오죠. 그리고 쪽수가 20개라는 거는 이게 입체적으로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요런 쪽들이 총 몇 개? 20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유입 간경이 25다. 이 말은 여기 이제 배관이 들어갈 거 아니야. 방열기 안쪽으로 증기가 들어가든 온수가 들어가든 들어가는 배관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는 배관의 직경이 25mm다라는 겁니다. 25mm라고도 하고 A라고도 불러요. 25A. 자, 그리고 유출 간경 나오는 거겠죠. 이제 순환 쫙 순환하고 나서 나오는 거 유출 간경이 요 녀석이 20mm다. 혹은 20A다. 요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요런 거 이제 나오면 앞으로 맞추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